자, 수트, 함수의 극한. 맞죠? 자, 강의 1파트인데, 여기는 뭐, 렉처 1 없죠? 여기 있네. 자, 일단, 극한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인데, 극한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있는, 팔쪽에 보면 책에 빨간색 네모칸 안에 있는 것만 정리되어 있는데, 일단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외부적으로도 얘기해주고, 위아래에 있는 내용은 그냥 설명에 관한 부분이니까, 우리 포인트만 먼저 잡고 갑시다. fx에서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는 아닌데, x가 a일 때는 아닌데, a에 한없이 가까워져 있을 때 극값을 보고 우리는 극한이라 불러요. 자, 가까워질 때 얘가 어떤 특정한 숫자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됐나요? 얘를 보고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수렴할 때 우리는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됐나요? 됐죠? 그래서 아, 요거는 기호가 이렇게 리미트 lim 이렇게 적어 놓고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fx의 그래프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 나올 거고, 가까워지게 나올 거고, 그 값을 보고 우리는 극한값이라 한다. 그리고 아,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우리를 수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보세요. 어떠한 특정한 A라는 라인에서 얘가 이쪽에서도 가까워지고 있고 이쪽에서도 가까워지고 있죠. 맞지? 이 가까워질 때 여기 나오는 이 X가 A는 아닌데 A가 L에 가까워... 미안. X가 A일 때 Y값이 L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X의 값을 A쪽으로 가깝게 붙여버리면 이 값들도 점점 Y의 값들은 어디에 가까워질 거다? L값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를 보고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내용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발사는 뭐냐면 반대 개념이에요. 가까워지지 않아.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고 뭐 엄청나게 큰 수가 나오는가, 엄청나게 작은 수가 나오는가, 아니면 진동 형태가 나와요.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x가 a에 가까워질 때 이 fx는 무한대. 요거 기호를 무한대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얘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거죠. 맞지? 자, 얘로 한번 볼게요. 얘가요, 여기가 a라는 지점이에요. x 그래프, x 좌표가. 맞지? 근데 우리는 요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어요. 유리함수 모양하고 비슷한데 뭐 절대값이었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A에 가까워지면 점점 위로 올라가겠죠. 이쪽으로도 A에 가까워지면 점점 위로 올라갈 거야. 맞지? 맞네. 이 Y값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얘는 정근선이기 때문에 만나진 않겠지만 계속 위로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값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한다? 발산한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함수가 발산하는데 무한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고 플러스 무한대로 해놓으면 됩니다. 반대로 음의 무한대는 뭐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맞지? 이렇게 돼 있다 가정하면 이게 정근선이 여기 있으면 얘는 A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계속 가까워질 때마다 어디로 가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계속. 맞죠? 좀 더 가까워지게 되면 더 내려가겠죠. 더 급격하게 내려갈 겁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를 보고 우리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쪽 파트를 잘 풀려면 그래프만 좀 잘 알아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수투 파트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다 풀립니다. 끝까지, 이 책 끝까지 내용에서 그래프만 잘 풀면 다 풀리기 때문에 그래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놔야 돼. 자, x가 무한대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라는 말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라고 돼 있죠. 맞니? 얘는 특정한 값의 l에 가까워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렴이니까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겠죠.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이게 뭐 정근선이에요. 됐어요? 정근선인데 그래프가 막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얘가요 x의 값이 점점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조금씩 계속 오른쪽으로 갑니다. 맞죠?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쪽으로 가게 됐다. 그게 플러스 무한대로 간 거죠. X가 엄청 큰 수, 무한대라는 숫자는요, 너가 상상하지 못한 숫자입니다. 너가 알고 있는 엄청나게 큰 숫자를 제곱한 것보다 얘가 더 클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거는 엄청 오른쪽으로 간 거야. 어차피 근데 얘는 정근선이기 때문에 얘들 둘이는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맞지? 한없이 가까워질 뿐. 그래서 아, 특정한 L값이 있으면 여기 뭐 Y값, 이게 Y축이라 가정합시다. 그냥 여기 L값이 있으면 얘는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질 거다? L에 가까워질 거다. 마이너스 무한대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정근선 이렇게 있잖아, 맞지? 이 그래프 계속 이렇게 갈 거거든, 맞죠? 한없이 가까워지잖아, 맞죠? 우리 정근선에 대한 개념은 알기 때문에 내가 상세하게 얘기는 안 합니다. 계속 왼쪽으로 가면 계속 L에 가까워 붙어질 거야, 맞지? 점점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어다 특정한 값에 수렴한다. 됐나요? 뭐 그런 내용이고, 당연히 발산도 나오겠죠.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발산하는 경우,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거죠. 우리 배웠던 지수함수, 맞죠? 뭐 y는 a, x는 a가 1보다 크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x의 값이 점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y값은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고, x의 값을 무한대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y값도 무한대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맞죠?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발산한다. 그래서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로 나타납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됩니까? 반대 경우로 치면 이런 그래프 따지면 되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y값은 미친듯이 올라가겠죠, 맞지? 그래서 뭐 플러스 무한대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나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프만 조금만 이해하고 있으면 내용을 좀 보기가 편하긴 해요. 됐나? 자, 문제 한번 볼게. 12쪽에 봅니다. 12쪽. 선생님 수업 시작 전에 얘기했지만 대표 문제 풀고 요 렉처 파트 끝내고 밑에 있는 문제들은 쌤하고 또다시 풀이합니다. 자, 대표 문제 한번 봅시다. 함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그래프 이용해서 풀어보라 하잖아, 맞지? 그래서 그래프를 좀 잘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나오는 거는. 그럼 1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1번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자, x 플러스 4분의 1이에요 이거 대표적인 유리함수죠, 맞지? 대칭점이 마이너스 4,0인 유리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야 됐나요? 그럼 y축은 뭐 이쪽에 이렇게 있겠죠. y축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비례상수값이 1이기 때문에 양수죠. 그럼 1, 3, 4 화면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그려졌어. 자, 이래 놓고 보는 거죠. 자, 이래 놓고 봤는데 문제에서 이 x의 값을 어디에 가깝게 보내버리래요? 0에 가깝게 보내버리래. 그러면 x가 0이 여기 있잖아, 맞지? 맞나? 그러면 요 값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쪽으로도 가까워지고 이쪽으로도 가까워집니다, 맞나요? 자, 그때 요 가까워질 때 x의 값이 요렇게 오고 있고 얘도 요렇게 가고 있으면 이때 y의 값은 어디에 가까워질까 묻는 건데, 0 집어넣으면 뭐 나옵니까? 우리 여기 0 집어넣으면 4분의 1 나오죠. 따라서 y의 위치에서만 보면, y 입장에서만 보면 점점 내려가는데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4분의 1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쪽에서는 점점 올라가는데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 4분의 1에 가까워지고 있다. 따라서 극하는요 4분의 1이에요 됐나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쌤, 이거 그냥 대입하면 안 됩니까? 왜? 대입한 값에 가까워지는 건데, 맞죠?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일반적인 다항함수 그래프는요 대입하면 돼요. 근데 대입해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유리함수처럼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 이런 것도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리할 때 좀 잘 풀어야 돼요. 자, 지금 거 봐봐. 이거 x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안 풀리죠, 맞지? 왜? 분모가 0 돼버리거든. 분모가 0 되는 그래프는 없다 했거든요. 그럼 다시 봐. 얘는요, 쌤이 인수분해 한번 시켜볼게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분모는요 x-1이고요 분자 인수분해합니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 인수분해죠. 그러면 이거 약분 되겠죠, 맞니? 그럼 다시 적을게요. 식 적을 때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지는 거 다 적어야 됩니다, 원칙으로는. 알겠죠? 자, 그리고 얘는 x고 플러스 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이 그래프 그려봐야 되죠, 맞지? 얘 그래프는요 원래 원칙으로 따진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풀죠. 완전제곱식 만들 때. 그래서 A의 꼭점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맞나요? 결론적으로 얘 그래프 그리면 2차함수라는 거죠. 2차함수. 맞지? 요 지점 언제고? 마이너스 2분의 1. 요 y값은 4분의 3. 그러니까 아 보통 얘는 이런 식으로 돼 있겠네요. 요게 지금 4분의 3이라는 거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때 문제에서 이 x를 어디로 보내래요? x를 어디로 보내라 했어요? 1로 보내라 했죠. 맞지? 실제로 잘 봐. 여기에 x에 1 집어넣을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맞지? 이거 인수분해가 만든 2차식 그래프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1이 있으면요 여기 1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요 비워줘야 돼요. 그래프 그릴 때. 왜요? 1을 집어넣을 수가 없었잖아 애초에 그래프가. 맞지? 그래서 1의 값은 비워놓는 요런 그래프입니다. 원칙은 요런 그래프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는 어차피 극한이잖아. x가 어디로 가까워진대? x가 점점 1에 가까워진대요. 얘가 1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그래프 따라가면 얘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얘도 이쪽으로 내려오면 여기 있는 y값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겠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2차함수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나옵니까? 맞죠? 아, 1일 때 원래는 3인데 우리는 1은 못 집어넣어. 단 1에 가깝게는 찾을 수 있다고. 점점 1에 가까워지면 y값들은 어디로 가까워진다? 점점 3에 가까워질 거다. 그래서 얘 극한값은 3이다. 이해됩니까? 얘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요.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쌤 얘는요 무리함수죠. 맞지? 요거 안에 0 대기하는 값이 뭐예요? 2분의 1입니다. 맞죠? 맞지? 그리고 부호 잘 봐야 되죠.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왼쪽 그리고 바깥쪽 부호가 플러스니까 위쪽 왼쪽 위로 그려지는 거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무리함수 그래프라서 맞죠? 됐나? 근데 문제에서 해당하는 건 x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요게 마이너스 2면 요 부분의 값에 특정하게 가까워지고 있을 거라고. 맞지? 근데 얘는 뭐 대입 못할 게 없죠. 마이너스 20으로 만에 얼마 돼버려요? 5 돼버립니까? 그러니까 아 여기 있는 값은 굳이 y축 적어서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얼마 돼 있다 이거 루트 5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 얘가 이쪽으로 가까워지고 얘도 마이너스 2쪽으로 가까워지다 보면 y의 값도 어디에 가까워지게 될 거다? 루트 5라는 값에 가까워지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하나 더 합시다. 요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 4번처럼 돼 있는 그래프를 배운 적은 없어요. 배운 적은 없는데 절대값을 따로 배웠고 유리함수도 따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습니다. 자 얘도 한번 볼게요. 4번. 4번은 뭐냐면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x-1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대칭점 1,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잖아. 맞지? 1,0이기 때문에 정근선은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그리고 얘가 양수기 때문에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었어요. 맞죠? 이렇게 그려지게 돼 있는데 이놈의 그래프를 갑자기 뭐 했어요? 절대값 씌워버렸죠? 절대값 씌웠다는 말은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X축 밑에 있는 놈들을 위로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올리니까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돼요? 얘는 그대로 있을 거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 있겠죠. 맞지? 자 요게 1이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x가 1에 가까워진대요. 이렇다는 말은 아 x의 좌표들이 점점 이 1 쪽으로 가까워진다. 그러면 y값들은요 이거 따라가 보면 되죠. 맞죠? 계속 따라가는데 얘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고 있지는 않아요. 계속 위로 올라갈 뿐. 맞지? 그러니까 얘는 극한이 수렴하지 않습니다. 발산입니다. 발산. 얘는 발산하고 나머지 다 수렴이었죠. 특정한 값에. 얘는 발산이고 굳이 따진다면 무한대라고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대표 문제 먼저 합니다. 됐죠? 렉처 1. 요거 끝나고 나면 쌤이 영상은 끊고 문제풀이에 대한 거는 따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2번하고 3번은 좀 이따가 풀어보는 걸로 하고 4번 한번 더 봅시다. 자 4번 보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
자, 생각해보자. 이제 알게 돼, 나중에 되면 알게 되는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보자고. 얘는요, 유리함수 그래프예요. x 플러스 2, 아니 x분의 2 플러스 1은요, 0,1을 대칭점으로 가지는, 맞죠? 어, 그럼 얘는 이러한 지금 정근선이 생기겠죠? 요 점이 지금 뭐야? 0,1이라고요. 됩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게 y축이 되겠죠. 이게 x축이 될 거고. 됐나요? 요런 그래프인데 유리함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이렇게 나올 건데 문제에서 이 x의 값을 어디로 보내버린대요? 무한대 쪽으로 보내버린대. 자, x가 무한대에 가깝다는 말은 그냥 미친듯이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죠. 계속. 맞지?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래프 요거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정근선 이렇게 있으면 이 그래프 점점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 맞지? 근데 이것도 확대해 가보면 또 이런 모양이거든.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선에 가까워지고 있겠죠. 맞지? 자, 극한이라는 거는 특정 값에 가까워지기만 해도 됩니다. 맞죠? 그래서 아, 얘는 y는 1이라는 놈인데 직선인데 정근선이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y값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질 거다? 1에 가까워질 거다. 그래서 얘는 1이 돼버려요. 근데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자 그냥 개념으로 머릿속으로 분모가 엄청나게 큰 수면 그리고 분자가 특정한 값 뭐 2, 200이든 2만이든 상관이 없어요. 무한대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맞죠? 분모가 엄청나게 큰 무한대 분자가 특별한 상수로 나왔을 때는요 일반적으로는 다 0이죠. 왜?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지거든요. 맞나요? 맞죠? 100분의 1하고 만분의 1하고 1억분의 1하고 맞죠? 점점 0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는 놈, 그러니까 얘 극한값은 0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 0에다가 1을 더했으니 당연히 1이 나오겠죠. 맞지? 그래프가 없어도 풀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보자는 겁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죠. 2x 플러스 6, 직선이죠. 다시 얘기하는데 수투 파트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됩니다. 자, 2x 플러스 6은요, 증가하고 있는 함수예요. 맞나요? 얘 지금 마이너스 3이고 직선이 올라가고 있죠? 맞죠? 근데 얘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이 말은 x의 값이 점점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맞지? 그때 해당하는 y값들도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점점 어디로 가요? 얘는 엄청 밑으로 내려가겠죠. 얘가 끝없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 계속 내려갈 테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겁니다. 발산하죠. 됐나? 얘는요 무리함수 그래프죠. 똑같이 얘 3분의 2고요 x 앞에 부호가 플러스 밖에가 플러스 뿔뿔이니까 1, 4, 5면 쪽으로 날아갑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자, 이거 계속 오른쪽으로 가래요. x가 무한대로 가라 했으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보내래요. 그럼 얘 계속 오른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얘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무리함수 그래프가 곡선으로 생기면서 점차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x가 미친 듯이 올라가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y값도 결론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되겠어요? 4번 마지막 4번 내용은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근데 그래프가 이거네. 자, 그래프 한번 봅시다. 아까 내가 이거 절대가 빼고 한번 보라 했죠. 이건 마이너스 1,0을 대칭점으로 하고 있는 그래프예요. 맞나? 요게 지금 마이너스 1,0이거든요. 맞니? 그리고 그래프는 원래 어떻게 그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절대값이었으니까 이 밑에는 얘가 접혀서 위로 올라간 그래프 모양은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쌤 지금 대충 그리는데 우리 계획만 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됐나요? 당연히 이거 마이너스 1,0이니까 얘가 x축이 될 거고 뭐 y축은 여기 이렇게 꺼지겠죠. 맞지? 근데 x를 어디로 보내버린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버린대.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가 점점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프도 이렇게 점점 떨어지겠죠. 맞지? 이거 미친 듯이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직선에 거의 가까워지겠지. 맞지?
특정 값에 가까워진다. 어디에? 0에다가. y 값이니까요. 그래서 아 얘는 0에서 수렴한다 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정리 되겠어요? 내용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별거 없죠? 됐나요? 우리는 이제 문제 풀고 정리하도록 할게요.